이번에는 이제 아까 시간에 이어서 권문세족 있죠? 권문세족은 뭐가 다른지. 물론 권문세족이 된 애들은 여기서 문벌귀족이 꾸역꾸역 넘어온 애들도 있고, 무신정권기에 또 세력을 형성해서 권문세족이 된 애들도 있고, 근데 문제가 더큰 것은 친원파라는 얘기입니다. 아, 친원파. 그래서 가장 귀족답지 않은 애들, 얘네들인데 친원파라고 하지. 그치? 원나라랑 찰싹 붙어가지고, 얘를 위해서 부원 세력이라 그래. 붙을 붙자. 원나라랑 붙어가지고 나라 팔아 처먹으려고 했던 애들. 부원 세력. 부원배들. 그러니까 얘네도 원에 대해 사대하겠죠? 보수적이고 사대적이다. 보수 사대적이다. 원에 대해서 사대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요, 여전히 귀족적 특권으로 음서의 특권은 여전히 있습니다. 음서. 여전히 있다. 음서. 음서. 요게 더 문란해집니다. 아, 더 문란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들은 경제적 기반이 공금전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금전 나오면 안 되고, 대토지 겸병, 대농장 겸병, 이런 말을 해. 그럼 대농장을 어느 정도로 겸병하느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려사에는 산천을 표로 삼아 주 군에 걸쳐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대토지 겸병인데, 대토지 겸병. 그러면 날 맑은 날 관악산 연주봉에 딱 올라가가지고 딱 보면은, 어우, 저 가을에 저기 개성의 송악산까지 이렇게 보인다 그래. 망원경으로 보면. 그리고, 저기까지 뭐내걸 거지나, 이렇게. 야, 그럴 정도로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가지고 자기 땅을 소유하니까 산천을 표로 삼아. 표라는 건 경계입니다. 표로 삼아 주군에 걸쳐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른다. 주와 군에 걸쳐 있다. 군에 걸쳐서. 근데, 백성들은 고려사에 어느 정도 땅이 있다고 했느냐. 송곳으로 꽂을 만한 땅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백성들은 땅이 없는데 이 잡것들은 이렇게 대토지를 소유하다. 나라는 망해갈지라도 자기네 배는 채우는 애들. 그러면서 얘네들은 권문세족은 다섯 번째 가문은 거시기한데 관직을 장악하는 이런 애들인데. 근데 관직이 다 원나라 간섭화하기 때문에 다 다운되죠. 그죠? 그래서 관제가 격화됩니다. 아, 관제 격화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왕도 원나라의 사위가 돼가지고 원나라 공주들하고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충자가 들어가는 왕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무슨 무슨 왕, 원나라에 충성하라라는 차원으로. 그래서 충자 들어가면 모두, 아, 원 간섭기구나. 충렬왕부터 시작입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또 충혜왕, 충모왕, 충정왕 이렇게 여섯 명은 모두 원간섭기. 그다음에 이때는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이 상서성 요두 개가 뭘로 바뀌냐면 첨의부라고 바뀌어요. 첨의부 이렇게 바뀌고, 또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황제를 칭하지 못하고. 또 고려는 외왕 내제의 이중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이제는 황제를 칭하던 칭호였던 신하가 폐하, 이걸 못 씁니다. 전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황태자, 태자를 세자라고 칭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원간섭기다. 관제가 다 다운된다는 얘기, 격하라는 건. 첨의부. 그래서 문하시중이라고 하는 명칭의 중서문화상의 장관을 첨의 중찬. 왜냐면 두 부서에 짱이다 해서 첨의중찬이에요.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밀직사로 바뀌어요. 밀직사.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 전기에 도병마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도병마사. 요게 뭘로 바뀌냐?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라고 바뀌어요. 도평의사사. 물론 요거는 원나라가 간섭해서 이렇게 관제가 다운된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 경우가 아는데, 어쨌든 원 간섭기를 물어보는 자료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 도병마사 고려전기 문벌귀족, 도평의사사 권문세족 시기의 명칭, 이렇게 꼭 잡아두시고, 여기는 공금전 나올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얘네들도 불교 사원 세력과 결탁하는데, 예, 불교 사원하고 결탁하는데,
이때 사원 세력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굉장히 세속화하고 타락화합니다. 세속적이고 타락화한다. 타락화. 스님들 개 잡아먹고, 그러니까 스님도 아니지. 그냥 승려지. 스님들 개 잡아먹고, 냉면에 고기 깔고, 처첩 거느리고, 돈놀이하고, 이자놀이하고, 심지어는 여기서 그 참신했던 조계종도 그렇게 문란해져요. 대토지 소유하고. 그래서, 아, 사원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말 나오면 고려 후기야. 알았지? 예, 사원 경제. 사원, 술도 만들어 팔아요. 사원 경제가 활성화됐다. 고려 후기를 때리세요. 사원 경제가 아니고요. 사원은 16세기 조선 시기에 이제 등장하니까. 사원 경제.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기서 살던 사람들 어떻게 돼? 전부 다 토지 뺏기고, 그 다음에 이중적으로 뭐 삼중 뭐 이렇게 된 수조권이 중첩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뺏기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노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꽁민왕은 이런 잡것들을 봤나 해가지고 공민왕은 개혁정치를 취한다. 그래서 이제 반은 자주개혁정치를 취하니까 공민왕 자체가 원명교책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명과 친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런 가운데 권문세족하고 반대여서 개혁기구를 만들어. 그게 바로 전 토지와 민 백성을 변 바꾸어 정 바로잡 도감 관청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는 거. 개혁기구죠. 판사 신도를 이제 등용해가지고 널리 썼지만 결국은 국민왕도 시에 당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신진사대부도 이제 얘네들하고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신진사대부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 신진사대부는 여기서 원래 사대부가 출연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무신정권기의 이규보 같은 사람, 이일로, 최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대부로 등용하는데, 등용되는데, 이 최후는 저 서방에다가 글 잘하는 선비들을 많이 썼습니다. 등용시켜가지고. 그래서 글 잘하는 사람 인사를 담당할 때, 네 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채우는 사람을 등용했는데, 아, 능문, 능리를 첫째로 한다. 곧 문장도 능하고 행정, 실무도 잘하는 사람을 등용한다. 첫 번째로. 능문 하나, 능리하지 못한 애들을 두 번째로 쓴다. 능리 하나, 능문하지 못한 애들을 세 번째로 썼고, 이들조도 아닌 애들을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렇게 네 단계로 썼는데, 이때 능문, 능리들, 사대부, 능문, 능리. 그래서 능은 캔 이런 뜻이야. 능문, 능리. 초보적인 의미의 사대부가 이때 신진 사대부가 되기 때문에, 아, 얘들은 특징이, 신진 사대부는 아, 향리 출신이에요. 출신 성분을 보면 주로 향리 출신이 많고, 그 다음에 얘네가 중앙에서 대토지를 소유했다면은 얘네들은 지방의 중소 지주적인 기반은 있어. 지방 중소 지주 지주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향리라고 해서 조선의 향리하고 완전 다릅니다. 조선의 향리는 완전히 그냥 수령 밑에 있는 아전으로 전락된 애들이지만, 요 고려의 향리는 굉장히 세력이 세다 그랬죠. 속군 속현의 행정을 전담하는 애들이고, 일품군이라는 노동부대도 지휘할 수 있는 특권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주로 음서로 관직에 나갔다면, 얘들은 주로 과거로 관직에 나간 진출. 얘들이 불교 사원 세력과 결탁됐다면 얘들은 유교 성리학을 수용합니다. 그래놓고 얘들은 친원파라면 얘들은 친명파예요. 원명교체기의 친명파. 명과 손 잡아야 한다. 그다음 얘들은 유교 성리학을, 새로운 유교로서 이제 충렬왕 때의 안향이 새롭게 좀 적극적으로 보급한 것이 이제 성리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먼저 퍼졌지만은 유교 성리학을 수용하더라. 성리학 수용. 근데 이것도 물어봐요. 이때 성리학은 어떤 성격이냐? 아,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다. 실천적이다. 일상생활 규범적인 것이지 아주 뭐 이와 기에 대해서 심화되는 건 경우는 이건 16세기 정도 가야 이황 2 단계에 가서 그런 레벨이 되는 거고, 이때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어서 뭘 보급하냐면, 주자가 정한 가정의례, 주자가례라든가, 주자가례, 주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학 이런 걸 많이 보급해요. 인문서죠. 그리고 가묘를 설치, 가묘 설치. 가묘는 가정에서 조상에게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는 사당, 이걸 가묘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사당은 우리가 뭐라 그래? 국가적인 사당은 종묘죠. 어? 반면에 집안에서 사당을 가묘라 그래. 이런 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배척할 수밖에 없겠죠. 베블론. 그래서 무신집권기에도 유학자들은 그땐 성리학은 아니고 훈고학인데 유학자들은 불교의 현실적인 저런 정치 참여와 같은 폐단을 비판했다면 이때의 성리학자들은 불교의 그런 현실적인 폐단과 더불어 나중에 조선 건국 후에 정도전은 불시잡변이라는 것을 쓰더라. 정도전.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한다면 불시잡변. 부처가 하루하나에 곡식을 먹는 것도 아깝다. 하는 일 하나도 없으면서 불시잡변 맨날 공허한 소리만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석가모니가 말한 잡소리를 비판할 변. 동아시아 최고의 불교 비판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1398년입니다. 물론 이때 정도전이 죽는 해야 죽기 직전에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리학에서는 정통론이나 명분론을 강조해요. 정통론, 명분론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걸 강조하더라. 그럼 이게 뭐냐 좀 피상적이지. 정통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 명분론도 공자가 한 말인데 공자는 주나라 왕실이 춘추전국 시기에 주나라 왕실을 누가 잘 계승했느냐 이게 정통이다 라고 본 거야.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정통론에서는 존주양이라 그래. 주나라 왕실을 존중하고 배척할 양 나머지는 오랑캐라고 배척한다라고 이제 존주양이 이게 더 확대돼가지고 뭐가 됐냐면 주나라 왕실 곧 존왕양이라는 말로 또 더 확대됐고 요게 나중에 16세기가 되면은 아유 중국 전체 곧 한족 전체를 존중하는 이게 존화양이로 발전한 거야. 존화양이 확대된 거야. 요게 정통론이에요. 그럼 정통론은 사실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어떤 정책을 썼느냐, 백성을 위해서. 이게 정통이어야지. 권력의 정당성은. 뭐 핏줄 가지고 정당성, 정통성 이런 거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명분론도 뭐냐면, 명분론, 공자가 한 얘기인데, 이름에 자기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명분론이. 그러니까 명분론에 입각하면은, 군군 자자 부부 신신이라 그랬어.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이게 뭐야?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이게 이제 명분론이거든요. 또 여 명분론적인 입장은 또 뭐냐면 아 정명사상 뭐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명분론이기도 한데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각각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신분질서. 아직은 를 강조하는 입장. 이게 이제 명분론적인 관점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정통론에 따르면 나중에 이게 뭘로 쓰이냐면 요 정통론에 따라서 역성혁명 이런 개념이 됐죠. 역성혁명. 왜? 가만 보니까 공민왕은 자제위였던 홍륜 그 다음에 환관이었던 최만생 이제 이런 놈들한테 시해당하는데 공민왕의 와이프는 6명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왕비는 이제 노국대장 공주라 그래가지고 원나라 공주인데 둘은 금수를 좋았어요. 그런데 노국대장 공주가 먼저 죽거든. 근데 애가 없어 다. 여기도 애가 없고 없어. 그런데 여기는 반야라는 애한테는 애가 생깁니다. 애가. 근데 반야는 누가 데리고 있었던 여자냐면 신돈이 데리고 있었던 애첩이었어. 근데 이 공민왕한테 바쳤는데 얘한테는 애가 생겨. 그럼 이상하단 말이지. 얘가 우왕이 됐는데 우왕. 야 공민왕은 이렇게 많은 여성이 있는데도 애가 없다면 이건 사실은 누가 문제일 가능성이 있느냐 의학적으로 공민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여긴 애가 있냐 만약에 남자가 여럿인데 여자가 한 명일 때 애가 없다면 이건 여자가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남자는 한 명이고 여자는 이렇게 많은데 애가 없다 그럼 남자가 애를 생산하지 못하는 능력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여기는 애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누구일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법직하지. 그치? 그래서 조선시기의 고려 역사를 대시편찬한 고려사에는 물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고려 말에 왜곡된 부분으로 이제 많이 치부했겠지만 신돈의 자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우, 신창, 우왕의 아들 창왕까지도 다 신돈의 자식이라고 신우, 신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가짜니까 없애자. 폐가 입진의 논리가 나오는 거야. 가짜 임으로 폐위시키고 입 세우자. 진짜를 세워야 한다. 진짜 고려 왕실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정통론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창왕까지 폐위시키고 공민왕 다음에 우왕, 창왕 그리고 이제 공양왕이 마지막 왕이지. 그지? 이 사람은 신종의 7대 자손입니다. 아하, 명신희 강고원 중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무신직권계 왕 중에 그 신종의 7대 손인 요 사람은 이제 왕으로 만드는데 이게 공양왕이다. 왕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치? 왕씨야.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역성혁명까지 가게 되는 것은 곧 왕조를 바꿔가지고 이 씨를 왕으로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은 고려 마지막 이제 공양왕 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다 지배층의 논리로서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요거다. 이렇게 봐두셔. 그럼 그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나중에 둘로 나뉘죠. 하나는 급진혁명파로 나뉘어. 그지? 급진혁명파. 고려 말에 소수였어요. 소수. 그 정도전을 대표적으로 한다. 그지? 정도전. 우리 정신 아닙니다. 봉화정씨야. 반면에 고려가 섞은 건 다 아는데 점진 개혁파도 있어. 점진 개혁파. 아유. 다수였습니다. 다수. 정몽주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 고려 왕조 자체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우왕 때에 요동정벌 나갔죠. 왜? 원명 교체기가 됐고 명나라가 1368년도에 공민왕 때 이제 명이 건국됐고 명한테 밀렸던 원나라는 북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북원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인임이라고 하는 권문세족은 얘는 북원 세력하고 결탁하려고 했었던 애기 때문에 그냥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이인임 일파 걔네들하고 이제 상국이었던 게 이제 신진사대부 요 두 세력인데 아직은 나뉘기 전에 그래서 명나라에서 또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철령 지역은 원나라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곳이니까 자기가 갖겠다 주장했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우왕 때 이런 야 쳐 해가지고 요동정벌 나가는데 찍고 터나죠. 그런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둘 다 찍고 터나는 거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한다. 우왕 때 1388년 그럼 그때 총사령관이 이제 최영이고 그다음에 좌도통사, 우도통사, 조민수하고 이제 이성계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신흥 무인도 둘로 나뉩니다. 신흥 무인. 홍건적이나 외구 침략을 격퇴하면서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또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성계. 또 하나는 최영. 근데 최영은요, 여기 이제 정몽주고, 플러스 알파. 최영은 우왕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왕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요 둘을 이렇게 결탁이 돼. 반면에 이성계하고 결탁되는 게 이제 정도전이 되는 거죠. 그죠? 정도전. 특히 이 둘이 결탁되게 되는 배경을 잘 보면 정도전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지. 그지? 정도전. 이 정도전은 아직 그 명나라가 건국됐어도 이제 북원이 아직은 세력이 이제 밀렸지만은 이제 위쪽으로 옮겨갔을 때 이인임 일파가 권문세족이 북원 세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북원 사신이 이제 오는데 왕이 그랬거든. 이번에는 삼봉 그대가 응대하라 딱 그랬거든. 그랬더니 자기는 친명파기 때문에 아니 북원 사신을 어찌 맞이하는가 해가지고 난 드리면서 응대하지 않겠다라고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그래도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이 응대해야지 네가 해. 그랬더니 전 안 하겠습니다. 전 어허 네 하라 했더니 정도전 뭐라 그러냐. 정도전은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으나 왕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되 거기서 북원 사신의 목을 따겠습니다. 딱 그래. 이러니까 왕이 이란 씨야 너 유배가 해가지고 정도전 유배가 전라도 나주로 유배갑니다. 나주로 유배가서 유배가면요 거기
아주 학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유배지에서는 뭐 큰 순박한 백성들이 막 먹을 것 같은 거 갖다 주는데 자기 애들 좀 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글 공부도 좀 가르치고 이러는데 거기서 야 저렇게 순박한 백성들이 토지는 송곳으로 꽂을 만한 땅도 없고 참 이거 큰 문제로구나 해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유배지에서 쓴 글들이 바로 신문천답이라든가 신문천답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 그 다음에 금남잡재, 금남자병, 자병 해가지고 아 금남 지역에서 읊은 뭐 시, 뭐 이런 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해배됩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최용도 만나요. 만났는데 아 잠깐 이렇게 떠보니까 고려의 충신으로 남을 것 같아. 뒤집어볼 만한 위인이 아니야. 또 관계상 우왕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또 신망이 높은 최용과 이성계 중에 이성계를 또 함주막에 찾아갑니다. 함경도 군막으로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삼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고 아, 차 한잔하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아 그대의 무공이 출중한데 그대의 군대로 무엇인들 못하겠소이까 무엇인들 못하겠소이까 뭐 이렇게 얘기해.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뭐 이렇게 이성계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 근데 차 한잔 그렇게 팁을 주고 이제 자리를 떴는데 이성계가 하루 종일 밤새동안 고민스러 오호 삼봉이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 무엇인들은 과연 뭘 얘기하려고 나한테 여기까지 왔는가 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무엇인들이라 무엇인들 아 나 환장하겠네 해가지고 야 얘들아 가서 삼봉 다시 모셔오거라 해가지고 삼봉 다시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아 이보시오 삼봉 내 군대로 무엇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예, 또 물어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아 고려 사정을 다 얘기하고 자기가 전라도에서 봤던 이런 상황 또 각 지역의 고려의 사정 이런 걸 다 얘기해 결국 뭐야 혁명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아, 철령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철령, 철령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여기, 요 지역을 얘기하는데, 요 지역, 이북 지역은 다 원나라, 명나라가 갖겠다. 여기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라고 지키는,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명이 요구하니까, 바로 공교군,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한다. 공요군을 이제 조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동 출병을 나가서 딱 총사령관으로서 최영이 나가라! 해가지고 조민수 이성계가 나가는데 위화도라고 하는 압록강 하구에 요 섬이 있어요. 그 위화도에서 딱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반대했죠. 명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진진사대부들은 반대했었는데 왕명이니까 나가긴 나가되 여기서 이미 찍고 턴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불가소를 올립니다. 사불가소. 지금 요동 정벌하면 안 되는 상소 네 가지 이유 해가지고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지금 명이 말기도 아니고 지금 발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가 적절하지 않다. 고려는 말기고 명은 흥하는데 누가 이기겠느냐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노인네하고 20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지금 여름철인데 장마철로 접어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활, 이성계는 신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 활로 인해서 전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장점을 이용하는데 비가 와서 그러면 활에 시위가 탱탱해야 되는데 그걸 탱탱하려면 악유를 묻히는데 악유가 다 흘러녹아버린다. 그러면 활 가지고 전쟁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출병했을 때 군대들이 죽고 그러면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왜구가 지금 깔짝깔짝대고 섬이라든가 아니면 연해 와가지고 막 노략질을 심하게 하는데 왜구가 또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해서 이제 네 가지 불감을 알립니다. 결국 뭐예요? 회군을 위한 명분 축적이죠. 그래놓고 여기서 찍고 턴하는 거야. 찍고 턴하고 최영 평양에 와서 총 지휘하고 있었는데 최영 제거합니다. 그래놓고 뭐야 우왕도 제거하는 거지 그지. 예, 왕명을 거역했는데 그래서 우왕 어떻게 돼? 폐위시켜요. 우왕 폐위시키고 그런 다음에 아 창왕을 즉위시키더라.
근데 신우신창이라고 해가지고 우왕창왕은 나 이건 아이 모두 신도네 자식이요 해가지고 공양왕을 폐가 입진의 논리로 공양왕을 즉위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양왕 때 아 이런 현상 때문에 그 권문세족의 대토지서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신진사대부는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 개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게 1391년이죠. 그리고 민심을 얻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제거당한 거야. 제거당하고 그리고 민심을 얻어서 아직은 정몽준 아니지, 그지? 최영 제거하고 민심을 얻어서 과전법을 공포해. 위화도 회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지? 위화도 회군 요동정벌 나가지만 회군 군대를 돌이켰다. 1388년 우왕 때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과전법이에요. 과전법. 1391년 공양왕 3년 때입니다. 물론 이성계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지, 그지? 공양왕 3년. 공양왕은 바로 이제 다음에 폐위당하는 거예요. 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는데 뭐. 조선. 1392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서 잡아줘야지, 그지? 자, 그래서 과전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과전법. 뭐 조선시대 가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은. 이래서 이제 이 모형 가지고 여러분이요. 뭘? 각각 누가 집권했을 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특징이 어떤지 그걸 알아야 돼. 큰 덩어리로. 아, 일단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갈 때. 그 중에서 가장 고려적인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그게 굳어진 것은 문벌귀족 시기고. 이때부터는 좀 흔들린다고 보고 그 다음에 흔들리게 되는 단초는 이자개면한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거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에 무신정권기 이때는 또 이제 뭐냐 사회동요를 또 봐야 돼요. 사회동요 왜? 얘네들도 문벌 귀족들 밑에서 후임사만 하던 애들인데 뒤집어 엎어서 권력을 장악했다면 얘들 밑에 있었던 애들도 하층민도 어때? 이런 씨, 야 우리도 엎어 제기랄 세상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군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냐? 우리도 물면 되는 거지. 해가지고 사회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무신 정권기에 하층민 내지는 지배층 내에서도 개교 사회 동요가 빈발하더라. 사회 동요 빈발. 이거 알아야 돼. 대신 지배층에서 일으킨 것과 피지배층에서 일으킨 것 사회 동요 볼 때는. 어떤 게 있는지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사회 동요가 일어난 순서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컨대 뭐 서북민의 밀란이라든가 또는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서경유수 조위총 그 다음에 망이망소이 얘네가 또 언젠지 이건 전부 다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초기에 무신집권 초기에 많이 일어난 그 다음에 전주 관노 플러스 죽동이라는 애가 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서경에서 최광수 뭐 이런 애들 이제 언제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이의민 때 초기에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최충원 때 들고 일으킨 것이 누구냐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만적 있죠 만적이 뭐 그 다음에 진주관노 밀양관노 다 최충원 때 반면에 최항 때 들고 일으킨 게 이제 누구냐 그게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연년 요거 이제 그때 들고 일으키는 거고 이연년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 나중에 좀 깊게 봐야 되겠죠 또 요 거란 1차 2차 3차 여진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몽고 침략기 각각 의미 있는 거 1차 침략하고 몽고 침략 때는 요거는 분전한 거 1차 2차 3차 5차 6차 요때가 의미가 있어요. 누가 분전했는지 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신흥 무인 중에서 뭐 누가 분전했는지 뭐 이성계도 최영도 있지만 그건 2차 침략 때 이제 크게 좀 분전하는 거고 외국 침략 때 외국 깔짝깔짝 노략질을 누가 격퇴했는지 요거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식과라고 하는 토지 제도는 무신정변을 계기로 큰 의미 없어지고 몽고 침략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서 다시 부활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강화도에 있을 때 강화도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 분전대륙하는 형식이 있다. 그 녹봉 대신해서 녹봉을 보조하기 위해서 수조권을 분급하는데 강화도 내 일부 지역을 나눠준 거야. 개간도 하고 그 다음에 개경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전식과 부활되지 않고 그 분전대로 가는 형식을 개경 근처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수족권을 주는데 이걸 녹과전이라는 이름으로 주었다. 어? 녹과전. 그건 권문세족됩니다. 그러다가 그건 하급관료한테 주는 거지만 권문세족은 대토지를 겸병하다 보니까 민심은 다 떠나고 고민왕은 이런 개혁기구를 만들지만 시해당하다가 결국 신진사대부 때에 뭐다? 아, 과전법으로 귀결되는구나. 그러면서 고려 역사가 이제 끝나가는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야. 상감청자, 아, 상감기법을 쓴 청자 문벌귀족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면 무슨 청자로? 분청사기라는 개념이 있어. 어? 상감청자는 문벌귀족, 그 다음에 우신초반기 몽고차도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럼 10세기는 뭐가 유행하냐? 순수청자예요. 순수청자는 이거 송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 상감기법을 넣은 건 아, 이거 문벌귀족 12, 13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고려 말 14, 15세기는 그 조선 초까지는 분청사기라고 하는 게 유행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려의 사회 세력을 이렇게 다 했으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저 뒤까지 다 한 거지만 이제 대외관계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별표하라는 데 별표하세요. 어디를 별표하냐면 334쪽에 문벌귀족의 사회 성립 있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1번 괄호 1번 있죠. 그 다음에 이자겸에는 한번 살짝 보시고 의미 있는 건 뭐냐. 336쪽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별표 맨 아래쪽에 2번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7쪽 사료 유신지교. 유신은 개혁이란 뜻이야. 개혁을 위한 하교. 이거 인종이 반포한 내용. 어? 그 다음에 넘기시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비교한 것입니다. 박스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하시고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오른쪽 보면 서경천도운동 때의 의 이것에 대한 오케이. 그 다음 무신정변. 자, 여러 왕들이 있다, 그지? 예, 제가 도표로 이렇게 적어준 거, 요걸 좀 잘 보시고 쭉 넘겨보세요. 넘겨서. 그 다음에 345쪽에 보시면 최충원 때 봉사 10조가 올려지긴 한다. 봉사, 아, 아벨 봉자, 올릴 봉자. 개혁안으로서 10가지 조항을 올린 걸, 이걸 봉사 10조라 그래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아, 이건 최충원이라는 인물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를 내기도 했다. 사료는 알아두셔야지. 그 다음에 자기 권력기구로 흥령부라고 해가지고 원래 진강후라고 또 부여받고 진강은 진주지역입니다. 진주지역을 또 자기가 시급으로 차지해요. 그렇게 부여받고 최충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제후로 책봉이 받아서 책봉을 받아가지고 진강후라고 그렇게 불리고 그 다음에 정방 나오죠. 정방이 완전히 폐위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창왕 때 최종적으로 폐지됩니다. 고려 말에 창왕 때 최종 폐지. 물론 국민왕 때도 정방 폐지도 있지만 다시 또 부활되거든. 쭉쭉쭉 부활됐다가 창왕 때 최종적으로 폐지된다. 그 다음에 무신정권기의 권력기반 있죠. 중방은 원래 있었던 거고 교종도감 최충원 정방 서방 요거는 최후 그지? 예. 야별초가 삼별초가 되고 마별초가 다 최후 최시정권 알아두시고 도방은 최초도 그냥 경대승 동그라미 하세요. 그렇죠? 우리 346쪽에 도방 최후가 저 경대승이 최후음으로 만든 사병 집단. 근데 도방은 다시 부활돼 가지고 계속 최씨 정권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폐지한 것은 언제? 중방, 서방, 도방, 교정도감 다 폐지한 것은 원종 때 최종적으로 다 폐지가 됩니다. 단 삼별초는 그때 폐지 못 안 되죠. 난을 일으켰으니까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최종적으로 일본에 보낸 서신에 보면 외교 문서를 걔네도 보냈는데 삼별초가 자기네가 독자적인 새로운 고려 왕조다라고 자칭을 해. 이제 그런 것도 시사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47쪽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신집권기의 사회 동요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각각 그러면 요거는 무신집권기에 잘 보시면 사회 동요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 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정중부 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정중부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게 있다. 첫째, 서북. 이게 최초인데 서북민의 난. 이게 1172년. 여기 이제 무신 정권 자체가 1170년인데 정중부가 집권했을 때 서북민의 난이 처음으로 났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도 많지만 의미 있는 거 유명한 것만 본다면 두 번째 동북면 병마사였던 지배층이죠. 김보당이 나를 일으켜. 김보당. 의난 1173년에 동북면 병마사입니다. 병마사. 그 다음에 서경유수 조위총이 또 나를 일으켜. 조위총. 서경유수 조위총. 총의난. 서경유수는 지금의 서경 곧 평양시장격에 해당되는 애입니다. 얘가 또 반무신난을 일으키는 거죠. 1174년도에 서경유수 조위총에는 이건 반무신난이야. 무신정권 자체를 자기는 반대하는 거죠. 반무신난이라고 그래. 반무신난. 이렇게 또 잡고 그 다음에 1176년에 망이 망소이가 또 난을 일으켜. 망망이, 망이, 망소이. 이건 아주 중요하다. 그지? 망소이의 난. 그게 1176년에. 다 이게 누구 때냐? 이게 모두,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들고 일으킨 거예요. 1176년에. 어디서? 공주 명학소에서. 명학소. 요? 잘 들어봐. 여기서 공주는 지금의 대전입니다. 대전에 명학소라고 하는 소는 원래 수공업에 종사하는 신량 역천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고을을 소라고 불렀죠. 여기서 이제 개긴 거야. 망이 망소이가. 그래서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고 회유해가지고 이걸 다 해산시킨 다음에 이걸 토벌합니다. 아, 이 무신정권들이 있다 이런 놈들이야. 망이 망소이 신량 역천 이렇게 알아둬야 돼. 이건 피지배칭이죠. 자, 그리고 리의민 때. 예, 요 리의민 때에 들고 일으킨 또 애들이 있어. 예, 리의민. 요때 들고 일으킨 거는 전주관노. 기억이라고 할까? 그지? 전주관노. 전주관가에서 있었던 예속돼 있던 관노. 플러스 죽동이라는 애. 죽동. 죽동이라는 애는 이름인데 요 죽동은 이 기두였어요. 기두. 그러니까 보승 보승 정령이라는 군대 있었죠. 그죠? 주현군에. 거기에 깃발 드는 애, 기두, 그 깃발 우두머리였는데, 얘가 또 합세하더라. 전주 관노하고 죽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삼이 효심. 김삼이 효심. 얘네는 모두, 이때 들고 일으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알았죠? 김삼이 효심. 자, 그 다음에 최충원 때 들고 일으킨 게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뭐입니까? 여러분 친구들? 최충원하고, 거기 산호비였던, 만적이기지, 그지? 만적. 그 다음에 최충원은 이 산호비였던 만적이 워낙에 채찍으로 맞고 그러니까, 에이씨! 해가지고 개경의 아산에 여러 노비들 나무하러 왔는데 거기서 그랬지. 야! 이씨, 너 어디 맞았어, 오늘? 난 여기. 난 더 찢어질 때도 없어. 뭐 이러고 있는데, 야, 우린 왜 맨날 이렇게 맞아야 되느냐? 제기라, 삼안에서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려. 개겨. 해가지고, 이제 개기로 했는데, 그럼, 그날 꼭 나오는 겨? 낫 갖고 와? 뭐, 도끼 갖고 와? 해가지고, 약속했는데, 거사 당일날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뭐야, 애들? 해가지고, 그럼 미루자? 해서 미뤘거든? 근데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노비 중에, 순정이라는 노비가 있네. 순정이. 아, 이 새끼가 배반을 해. 자기 주인한테 이릅니다. 순정이라는 노비가 문신 이 한충이라는 애 노비인데. 그래서 한충이한테 아, 많이 이제 만족이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 해가지고 한충이가 최충원한테 고해봤죠. 아니, 자네 그 간호 중에 만족이 있는가? 그래서 많은 만족이 이렇게 하자고 했다네. 뭐라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야 집합 해가지고 만족함이요 해가지고 이제 시범 케이스로 주동자들 들어서 꺾어서 죽여버려. 만족.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설마 아유 최충원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노비가 밥 못 먹어서 난을 일으켰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밥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만족의 의식이 높다는 얘기야. 그지? 만족의 의식이. 자, 그래서 이거는, 아, 노비 출신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꼭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더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누구냐?
진주관노, 어? 만족 플러스 뭐, 플러스 진주관노, 더불어서 진주관노, 밀양관노, 관노비, 최광수, 아, 참, 이거 아까 최광수 딴 데 있네. 최광수, 서경에서 나를 일으켜요. 어? 최광수는 이거는 양인입니다. 아, 양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연년이라고 저기 뒤에 가면 이연년도 계기인데 백제 부흥을 표방하고 최광수는 서경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고구려 부흥을 표방하고 김삼이하고 효심 있죠 아까 김삼이 효심은 경상북도 청도 운문 쪽에서 계셨으니까 신라 부흥을 표방해 아유 그러면 당연히 그 옛날에 경상도 지역이었으면 신라 땅이었으니까 거기 신라 부흥을 표방하겠지 거기서 백제 부흥을 표방했다가는 그냥 마저 뒤지죠. 또 이연년 같은 경우에는 담양에서 개겼으니까 백제 부흥을 표방하는 것이고 또 서경에서 개겼을 때는 고구려 부흥을 표방하겠죠. 그죠? 자, 이런 요소들을 골고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연년, 이연년 같은 경우는 이제 1237년이니까 최후가 집권할 때 이때 이제 개기는 애가 이연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보았다면 피지배칭, 항쟁까지 다 봤어요. 특히, 우리 350쪽에 보면 천민항쟁 중에서 전주관노, 만적의난, 기타 공사 노비들의 반란, 특히 만적의난 아주 중요하게 보십시오. 만적의난, 최충원의 간호. 그래서 오른쪽 351쪽에 만적의난 사료 있어요. 맨 아래 4번, 별표. 하시고, 그리고 고 잠깐 쉬었다가 고려 대외관계 있죠. 352쪽에 요 대외관계도 제가 핵심적인 걸 이렇게 딱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걸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 갑니다.